giving us this day and for today's speech. Give us the lessons and wisdom of you. Today's the last day of the week and the last day of the midterm. The people who are taking the midterm assembly's teacher head strong, and please God, give us good results and please release all our stress. And next week we are going to for exchange program, and please keep us safe from any risks and danger, and give us good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and give us the experience from the exchange program. Jesus, we pray. Amen.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으로 선생님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선생님이 PPT로 준비를 했고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굉장히 시간에 대한 명언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뭘까요? 공부해라. 야, 스마트폰 좀 그만 보고 공부해라. TV 좀 그만 보고, 얘들아 책 좀 봐라. 숙제했니? 이런 명언들 집에서 굉장히 많이 듣고 있으시죠? 자, 그러면 어른들이 여러분한테 왜 이러한 말들을 계속 할까요? 자, 시간은요, 여러분 24시간이죠.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지나간 시간은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 시간을,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아끼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말들을 하는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로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세월은 영어로 time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시간을 아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아끼고 지혜롭게 사용해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을 아끼려면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너무 간단하죠? 부지런하면 됩니다, 여러분. 잠도 안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이 정한 스케줄대로 정확하게 행동을 하면은 시간을 아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뭐 새벽에 일어나서 딴짓 안 하고 공부하고, 자, 잠 자기 전까지 복습하고 예습하고 자는 게 시간을 아끼는 거겠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간을 아끼는 거는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용합니다. 그리고 더 지혜롭게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토요일하고 주일에도 뭘 해야 돼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벌고, 아니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굉장히 바쁘게 살죠. 자, 보면은요, 성공하는 사람들, 대기업 회장님들이 쓴 막 책 같은 거, 이야기 같은 거 모아놓은 책을 보면요, 대기업 회장님들, 성공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시간을 아끼라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선생님이 이번에 검색을 하다 봤는데, 오, 하버드 다니는 분인가 봐요. 이분은 뭐예요?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서 시간을 쓰고 있나 봐요. 그래서 시간을 아껴서 쓰는 거에 대해서 중요함을 깨닫고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선생님이 대학을 다닐 때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마다 이제 조사를 합니다. 사장님, 일주일 중에 언제 돈을 제일 많이 보세요? 하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요, 최근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보면요, 지금 사진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오는, 돈이 많이 벌리는 날은 언제예요? 토요일하고 주일, 그렇죠? 이 주말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날입니다. 그럼 사장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말에도 일을 해야죠. 바쁘게 일을 해야죠. 그래야지 뭐가 돼요? 살아갈 수가 있어요. 돈을 벌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우리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오늘 비밀 한 가지를 알려줄게요. 이 말을 들으면요, 여러분들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법, 교회를 안 다니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왜? 네, 여러분 친구들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요, 주말에도 학원 가고 공부하고 엄청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공부는 어때요? 하면 한 만큼 늘죠. 근데 여러분들과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학원 가는 친구들과의 공부량은 어떻게 돼요? 공부한 양은요, 점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잘 쓴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열심히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 활동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잘 쓰는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시간 잘 쓰고 있는 걸까요? 그런가라고 말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면 부지런하게 살아서 돈도 좀 많이 벌고 하고 싶은 거 해서 행복을 좀 찾아라. 아니면은 너네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뭔가, 아니면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걸까요?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세상의 시간보다 더욱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행복하기 위해서. 누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왜요? 부지런하게 살아야 좋은 학교를 가고요. 좋은 직장을 갖고요. 뭐 그래야 돈도 벌어서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자, 이렇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것보다 더욱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조금 쉽게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시간은요 어떤 시간이냐면 내가 주인이 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는 시간은 뭐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리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사는 것.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점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을 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하나님 이번에 시험기간인데 너무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제가 이번 주는 공부를 하고요 다음 주에 교회를 갈게요, 하나님 제가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밖에 노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요, 제가 여행도 가고 힐링을 해야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교회는 이번 주는 잠깐 쉬고 어떻게 해요? 다음에 교회를 갈게요,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게요. 이렇게 점점 내 시간의 주인이 될수록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시간이 성경에는 존재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말 그대로 내 시간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지만 누가 주인이 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주인이면요, 공부를 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잘 되려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사용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들이 여러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시간을 여러분이 살게 되면요, 신기하게 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게임할 때도 한번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자, 내가 좀 폭력적이고
좀 자극적인 게임이나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이 뭐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변화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시간을 아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실 24시간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선생님도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말씀 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들의 시간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선생님이 오래전부터 선생님을 실천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너무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시간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선생님이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제 가장 귀한 시간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특별히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요, 선생님이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고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하루 중 쓰는 시간은요, 기껏해야 한 시간 조금 넘는 시간을 하루에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선생님은 한 시간을 드리지만 선생님이 그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함께 하시는 거를 선생님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 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시간이 사실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아까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 다른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맨날 숙제 많다고 하는데 그 시간에 숙제를 하면요, 뭐 숙제 하나라도 더 끝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한 시간이 선생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시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요, 그 나머지 시간을요, 더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난 하나님께 한 시간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 한 시간 드렸으니까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한 시간을 드렸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삶에서 더욱 충성되고, 더욱 시간을 규모 있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침마다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원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시간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직접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장 귀한 시간, 귀한 삶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선생님은 소망합니다. 선생님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단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영원하신 하나님, 자, 무한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가 말하는 그 시간 1시, 2시, 3시 이러한 시간의 개념들은요,
하나님께서 뛰어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지 않은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삶으로 초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친구들의 시간과 시간을 채우는 귀한 친구들, 또 세월을 아끼는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선생님이 기대하고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